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12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강력한 정책을 발표해서 현재 사람들이 뭐 멘붕에 빠진 분들도 많고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지금 뭐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정책이 발표된 이유가 최근 들어 서울의 집값이 막 폭등을 하면서 한 달 만에 2억 3억씩 올라가는 단지들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기 시작하고 당장 내년이 총선인데 분위기가 좀 심각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내년 총선 전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정책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워낙에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정책을 모두 다뤄보기보다는 조금 요약을 해서 총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 거래 자체를 막아서라도 서울 집값 상승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매물을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뭐 가격 보지도 않고 막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진정시키겠다. 그리고 종부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 그리고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뭐 이런 큰 틀에서 네 가지 정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다루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뭔가 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는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정책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거래 자체를 막겠다. 그래서 불붙은 서울 집값의 상승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선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지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무관 모두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그 어떤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다주택자들은 이번 정책 전에도 이미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1주택자 규제가 추가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하나가 더 있는데요. 1주택자들이 본인이 전세 살다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기반으로 전세를 끼면서 새로운 주택을 하나 더 산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전세가 만기될 때 그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9억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즉시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주택자가 고가주택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정부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시작한 건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년도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부동산 시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작년에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19년도 상반기는 좀 지지부진하고 가격이 일부 조정이 오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매물이 조금 쌓이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반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물이 완전히 실종이 되고 매수자들은 넘쳐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매수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였을까?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던 실수요자들 있죠? 뭐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1주택자인데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집값이 안 떨어지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사야겠다라고 포기하고 매수로 돌아선 겁니다. 청약하면은 될 것 같았는데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도저히 답도 안 나오고 청약 가점은 내가 꿈도 못 꿀 수준으로 당첨되는 걸 보고 매수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니까 멈추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택 매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다급해하는 실수요자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일종의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매물은 몇 개 없는데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몰리니까 집주인들이 완전 갑 오브 갑이 됩니다. 매도자 절대 우위시장, 21억에 나온 물건을 사겠다고 오니까 바로 취소시키고 22억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겠다고 하니까 바로 또 취소시키고 그 다음날 23억으로 올리는 이런 상황이 19년도 하반기였다. 이걸 진정시키려면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정부가 판단한 거죠. 그런데 타겟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1주택자들이나 2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대상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정책에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게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 양도세를 감면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다들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정부 정책은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온 겁니다. 내년에 안 팔면 1주택자도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현재보다. 그리고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서 최대한 올리겠다고 했고 공정시장 가액도 현실화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왜 갑자기 1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시작한 걸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17번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이 18번째입니다. 2년 반 동안 18번이니까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한 겁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때려왔습니다. 다주택자는 나쁘고 집을 매도해야 되고 투자를 포기하라 라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쳐왔죠. 그렇지만 매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유주택자의 80%가 1주택자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울의 아파트, 고가 아파트로 몰려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방이나 뭐 빌라 이런 것들로 섞여 있는 거지 고가 아파트를 수십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이미 이 정부 들어서 자기들을 규제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실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증여나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 전환, 신탁 전환 같은 것들로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기를 계속 때리는데 가만히 막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을 찾죠. 그래서 1주택자들이 주택의 80%를 가지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을 때려봐야 어차피 매물이 나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증여나 법인 전환 같은 것들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시장에 매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몇 개 없는데 갑자기 실수요자들이 안 되겠다 이제 사야겠다 하고 갑자기 쏠리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죠. 물론 이번 정책에 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 중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을 2020년 6월까지 앞으로 6개월이죠. 그 안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시켜주겠다. 시한부로 시장을 열어줄 테니 팔고 싶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팔아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이죠. 다주택자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 집 말고 남한테 빌려줄 집들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말이죠.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이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은 별로 없어요. 결국에 1주택자들의 집을 팔게 만들겠다. 그래서 매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정부가 마음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종부세를 인상하면 다주택자들을 타격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종부세 인상한다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까요? 이번 종부세 인상 방안도 결국에 1주택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남에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뭐 내년부터 종부세 뭐 4천만 원 나온다, 뭐 6천만 원 나온다, 뭐 이렇게 겁나는 기사들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 이제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그걸 몰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신문 기사들을 좀 캡처했는데 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기사들이 뜹니다. 17년 2월 27일 보유세 폭탄 때문에 물려주고 팔아치우고 재산 목록을 다시 짜는 부자들, 뭐 증여를 하고 손주한테 증여하고 뭐 일부는 뭐 매각도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했다. 17년 기사입니다. 17년 8월 때 집 팔 계획이 없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생각이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라. 벌써 2년 전 기사죠. 매물을 던질까 말까 증여, 매각, 공동명의 두고 고민하는 다주택자들. 올해 1월 기사입니다. 종부세가 5분의 1로 뚝. 다주택자 신탁 활용한 꼼수. 10월 기사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가만히 얻어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다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 전환, 증여, 공동명의, 신탁 전환 등을 통해서 이미 종부세의 대비를 다 해놨습니다. 종부세 대비라는 게 뭐냐? 종부세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에 해당이 돼도 1주택자 수준으로 아주 적은 수준으로 설계를 다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부세에 해당 자체가 안 되는데 종부세를 올린다고 집을 판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이 종부세 인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주택
다주택자들 보고 집을 팔라라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 더 이상 사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가 그렇게 세팅해놨지만 추가로 사면 그거는 내가 다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더 사지 마 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종부세가 올라간다고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습니다. 이미 다 대비를 해놨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1주택자나 2주택자들이 종부세 대비를 전혀 못 해놨어요. 왜냐면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때려 맞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종부세 기준으로는 크게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주택 3채 4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대비 속도가 늦었죠. 그래서 최근에 종부세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2주택 정도입니다. 아니면 1주택이나 2주택.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나는 뭐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하면서 멘붕이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1, 2주택자다. 그래서 뒤늦게 뭐 이번 가을 겨울에 증여나 공동명의 뭐 신탁으로 막 부랴부랴 막 전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더 올린다는 뜻은 1주택자나 뭐 2주택자 정도에서 종부세가 이제 급증해서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 1주택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세율이 이제 꽤나 높아요. 그래서 22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올해 480만원 정도 나왔고 30억짜리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올해 한 1440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21년, 22년에는 1주택자들도 종부세가 더 급증합니다. 이번 규제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있는데 초고가 아파트는 시세를 최대한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상승시키겠다라고 정부가 공언했습니다. 그 말은 1주택자들의 종부세도 급격히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종부세 인상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은 더 사지 말라. 수요를 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2주택자들은 이제 좀 파는 걸 고민해봐라. 너네가 팔아야지 매물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3기 신도시 뭐 최대한 빨리 하겠고 서울의 공급도 최대한 하겠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내일 택지 조성을 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내에서 대규모 공급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도 공급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공급되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없죠. 뭐 가로정비나 뭐 준공업 지역 등에서 뭐 용적률 뭐 인센티브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소규모 공급뿐이고 대규모로 공급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더더욱 규제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더욱더 확대했고 초고가 주택은 대출을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에 뭐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도 이제 안 됩니다. 로또 청약된 분들도 분양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전히 당장 공급을 대규모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갈 곳이 없죠. 지금 다주택자들은 어디에 투자할 것 같으세요? 서울에 투자한다?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대출 다 막아놨고 종부세도 계속 다 때리고 있기 때문에 수비하고 있지 공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주택자들은 서울에서 추가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광역시가 집값 많이 올라가는 곳들 있다는 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수원 같은 곳들이 갑자기 시세가 급등하고 있죠. 대부분 비규제 지역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지 서울 내에서 그것도 고가 아파트를 추가로 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어떤 추가 대책이 있는가? 뭐 별거 없는데 하나 정도 있습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매각할 때는 양도세를 40%를 내는 게 현재인데 그걸 개선해서 50%를 내라.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할 때는 현재는 일반 과세를 하는데 40%를 내야 된다 라는 걸로 다주택자들의 지방 투자를 규제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쉽게 생각해서 1년만 딱 보유하고 단타 치려는 다주택자들 니네 양도세 더 때릴 거니까 너무 단기 투자하지 마 라는 의미입니다. 지방의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해야지 일반 과세인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지방은 하락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거겠죠. 서울의 초고가 주택
15억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하락할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일부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가격이 다시 회복될 걸로 예상됩니다. 가격이 하락이 되려면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는 감소해야 됩니다. 맞죠? 파는 사람은 늘어나고 사는 사람은 적어져야 되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이미 종부세는 해결을 다 했어요.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뭐죠? 양도세죠. 이 양도세가 문제인데, 양도세는 임대사업자 같은 걸 등록해서 중과를 피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임대사업자는 의무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4년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8년을 지금 의무보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양도세가 무서워서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다주택자의 매물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증여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증여도 수증자,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5년 이내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판 걸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다시 막 부과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러 세금 회피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되면 양도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증여를 한 분들도 일정 기간 보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 대응을 해놨는데 그 대응책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아무리 때려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워낙에 올라서 양도세를 60%씩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60% 낼 바에는 차라리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장기 보유해가지고 중과를 피하자. 이게 세금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이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야, 우선 더 버티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동안 규제책에서 좀 멀리 있었던 1주택자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종부세가 막 부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혜택을 축소시켰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1주택자들도 고가주택은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면제 항목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양도세가 적었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커집니다. 그러니 1주택자들 중에 매도를 고민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1주택자들이 집의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매물로 내놨는데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정 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급매로 내놓겠죠. 그러면 그런 게 한두 건 정도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시세가 하락되는 걸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매매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그냥 현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로 일부 하락한 상태로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거래가 활발히 되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고가주택이 오히려 전세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을 보면 1주택자여도 실거주를 해야지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기존에는 서울에 집을 사놓고 본인은 경기도에 전세 살면서 서울에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1주택자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거주를 해야지만 양도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는 수요가 생깁니다.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고 1주택자들이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들어가려는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서울의 전세 물량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경기도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가니까 경기도의 전세 물량은 오히려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기존 전세에 2년 더 눌러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게 돼서 전세 수요가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전세가가 집값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가가 상승해주면 집주인들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세가가 하락하는 것만큼 집주인들이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전세가가 올라주면 그것만큼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전세가 상승이 온다 그러면 매물들은 다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한번 보면, 경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 충격이 올 때 항상 기회가 있거든요. 경매는 시장이 불안할수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올 때가 어찌 보면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이번에 4주택 이상은 취득세를 4.6%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 인천이나 뭐 서울에 있는 뭐 변변찮은 빌라 같은 거 있죠. 1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그런 빌라들,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있죠. 투자 가치 없다고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로 주택수를 채우기에는 취득세 중과가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의 입찰 수요가 하락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도 어쩔 수 없이 관망세가 늘어나겠죠. 지금 같은 충격파가 있는 정책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습니다. 그러니 경매시장도 초보자나 실거주자들의 입찰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8.2 대책 직후나 9.13 대책 직후에 경매시장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대책 직후에 한 4개월에서 5개월간 경매 입찰자가 급감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나 실거주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저 같은 투자 나 저희 교육생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들로 아파트도 낙찰받고 빌라도 낙찰받고 그랬거든요. 그게 또 다시 시장이 회복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경매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서울의 뭐 초고가 주택 있죠, 15억 이상들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9억에서 15억 사이들도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 온다? 그러기에는 공급도 없고 실수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일부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순위로 돈이 이동한다. 아마 이 갈 곳 잃은 돈들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15억 초과 쪽으로는 못 가겠죠. 그러니까 아마 뭐 서울에서 약간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의 대도시 아니면 지방의 대도시들로 투자 수요가 조금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정책은 다주택자 규제가 아닙니다. 1주택자 규제라고 생각하셔야지 다주택자들은 이미 규제를 맞을 대로 맞았고 다 대비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분간 관망세 분위기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8.2 대책 이후도 그랬고 9.13 대책 이후도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시장의 불안을 이용해서 조금 싸게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경매 쪽은 오히려 이런 시장의 불안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